새로 바뀐 수정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이 힘드실 텐데. 네. 그 연간 지수 전망의 수정 보고서를 내셨는데 네네. 이게 업계에서 처음 내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제일 좀 빨리 낸 편이에요. 네, 빨리 낸 편이시죠. 예, 아마 이제 다른 리서치 센터에서도 준비 중인 걸로 저는 이제 듣고 있는데 네, 빨리 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헤드라인 이렇게 써 있어요. 2020년 주식 전망 수정 기대했던 비상. 그러니까 비상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다른 비상, 이머전시. 그렇죠. 네. 우선 아. 뭐 이 자료를 내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네.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한 2월 중순부터 좀 시장 의견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부분 등을 이제 조금씩 강조해 네. 왔었는데 지난 뭐 3월 지난 한 2주 전서부터 이제 네. 코스피가 2000선을 위협받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변에 이제 코를 돌리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살 때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조금 많이 피력하셨어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아, 이거 좀 템포를 타이밍을 조금 늦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네. 이제 이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됐고요. 네. 다음으로는 뭐 그 지금 그렇잖아도 힘든 투자자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이 자료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여러 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상황에 분명히 경제도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정부나 경제 관료분들이 좀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을 들 수 있을까요? 한은도 지난 하반기에 선제적으로 네. 대처하는 부분 등이 있었지만 이번에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었죠. 네. 그리고 추경 논의 등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뻔한 규모만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 하나가 조금 네. 경고의 메시지를 좀 해줬으면 싶다라는 네. 심정에 네. 좀 정신을 바짝 차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네. 담은 자료였었고 최대한 이제 우리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이 네. 너무 걱정을 좀 하시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팩트는 팩트 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 등을 최대한 네. 순화해서 조금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결론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까? 네. 우선은 아직 전부 다 반영하지 않았다. 지금의 상황이 네, 지금의 상황이 네. 전부 다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팩트고요. 네. 제가 이 3프로 TV에 나왔던 게 한 두 달 전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이란 문제, 중동 문제가 이제 그때 예. 당시에는 이슈였었는데 그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렸었던 부분이 리스크에 대한 정의에 예.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악재가 등장했을 때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만약에 실제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면 이건 1년짜리, 2년짜리 악재일 수 있다는 점을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아, 근데 이번 사안은 처음에는 조기 진화되었을 시에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예.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에 영향을 안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보이는 과정에 우리 미래의 경제 활동,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우리가 그 직장의 어떤 직업이 보존돼야 되고, 그러니까 네. 직장이 안전해야 되고 네. 나의 소득이 안전해야만 뭔가 투자라든지 소비라는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위협받기 시작됐기 때문에 예. 이거는 구조적 위험으로 이제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 시장은 추가적인 조정 위험 자체가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네. 좀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투자 관점에서는 그 타이밍을 네네. 이렇게 급락 났으니까는 이젠 덤벼야 될 때다라는 것들을 그래도 평상시에는 그런 게 그렇죠. 그런 이제 게 정석 플레이고 유효한 투자 태도고 전략인데 그렇죠. 지금 좀 다르게 봐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때는 지금은 조금 그 타이밍을 늦춰서 예. 미래에 내가 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용 투자 능력을 좀 응집시키는 그런 선택을 해두는 부분 등이 오히려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참 그 들어가시는 말로 이제 정부 당국자라든가 한국은행도 이 어떻게 보면 틀에 갇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도 그 두 가지 관점이 굉장히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야 무슨 소리야? 이런 일 한두 번이야.
다 그랬었었어. 그때는 다 뭐 세상 멸망한다고 그랬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타이밍이었지 않냐. 네. 이렇게 주장하는 네. 물론 지금 최근에 목소리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죠. 반대로 보면 아 무슨 소리야. 지금은 그때하고는 달라. 좀 다르게 봐야 돼. 이 두 가지 시각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네. 센터장님이 이제 후자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무렵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 상황을 이전으로 한 두 달 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줄어든다라는 것이 과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두 달 전이 우리 경제나 글로벌 경제가 아주 좋았었던 상황도 아니었었어요. 어려움을 겪을 대로 겪고 겨우겨우 버티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정도를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정책을 기대한다, 정책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다지 실효성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말 이런 정책 쓸 수도 있어? 라고 할 정도의 카드가 나와도 이게 수습이 될까 말까인데 네.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나올 수 있는 경제정책, 어떤 부양정책에 대한 부분만으로 과연 지금의 분위기를 돌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네. 또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경제활동 주체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가계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기업이 호응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부분 등이 필요한데 네. 아 그냥 모여서 회의 좀 하고 립서비스만 해주면은 진화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조금은 아니한 생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 연간 지수 평균 지수를 이제 그렇죠. 그 제시하시는데 네네. 얼마에서 얼마로 내려 잡으신 거죠? 저희는 기존의 평균 지수를 제시했던 부분이 2,200이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지금 전증권사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죠. 높은 편은 아니었었죠. 네. 그리고 제가 평균 지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네. 1년 동안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네. 평균 지수라는 거는 그 지수 영역에서 오래 머물 수 있을 거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려 한 네. 부분인데 자, 이것을 저희 이번 수정 자료를 통해서 1940포인트로 좀 다운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높은 지수.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코스피 평균이 2100선 정도였었기 때문에 예. 작년보다는 이 평균값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거고요. 네. 과거에 우리 평균 지수의 등락이 일어나게 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었던 것이 수출하고 기업 이익이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강도를 결정짓는 부분이 국제 유가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제 유가마저 지금 추락하는 현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레벨 다운에 대한 부분 등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평균 지수를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아까 제가 최대한 순화해서 표현을 했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균 지수라는 것을 중앙값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밴드라는 것이 산출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2200을 평균 지수라고 하면은 시장의 예상 밴드는 하단은 2000, 상단은 2400 정도로 올해 전망을 조금 낙관적으로 가져가려는 그 시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중앙값을 1940으로 낮추게 된다라면은 상단은 이미 봤다라고 정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상단이 뭐죠? 2100. 저희는 상단은 2200 예. 정도를 상제 상단으로 설정을 하고 하단은 한 1750까지 예. 열어두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앞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150포인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그 부분은 제가 본문에다가 녹여서 네. 내세우진 않았어요. 또 이거를 타이틀로 내세우면 기자분들이 덥석 물어서 그냥 여기저기다 1750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어차피 뭐 이 3프로TV를 통해서 보시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리포트를 쓰시면 저희 3프로TV를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풀리 들어드리니까 네, 또 네, 풀리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질문을 해드리니까 그런데 이유를 그러면 아까 그 지금 사태 이 질병의 사태 외에 그 후폭풍에 대해서 이제 그 센터장님은 더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선은 뭐 많은 전략가들이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기다 네. 외환위기다 여러 문제 등을 지적 등을 하시는데요. 예. 우선 저는 시스템 위기다라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네. 자본시장은 분명히 성숙되어 왔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거품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자본시장이 팽창하면서 네. 키워왔었던 거죠. 근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실물경제입니다. 실물경제 위기에 그 파급
정도가 네. 어느 정도일지를 우리가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저도 한 2주 전에 요즘 외출이 이제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한 2주 전에 이제 아이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 아이 엄마가 저 이발 좀 시켜라. 예, 압구정동 쪽에 미장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 주변을 이렇게 좀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 네. 그 안을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한지껌너 임대 그 광고판들이 거기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좀 그래 왔었어요. 예, 그랬었죠. 저도 그러니까 로데오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너무 눈에 들어올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실물에 대한 부분을 실물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런 그 이 충격이 정말 작게 우리가 그 과소평가할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점 등을 좀 인지할 수가 있었었고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징후는 정말 그 침체의 가장 유력한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요거 좀 지나고 나면은 사람 뽑으면 되겠지.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우리 뭐 무급 휴가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휴업 뭐 조업을 중단한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이제 서서히 보이게 되잖아요. 네. 이 현상을 한번 겪고 나게 되면 기업들의 신규 고용 활동이라든지 새로운 투자 활동 등에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는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될 어떤 위기의 실체는 단순히 금융 부분에 대한 문제로만 간주할 부분이 아니라 식물 경제의 침체 파급력을 지금 주력 경제 활동 주체들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가계는 오랫동안 보호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라든지 네. 유동성 공급이나 아니면 일자리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가계가 많이 보호를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네. 이 가계가 위험에 노출됐을 때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쓰는 거시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효력을 잘 거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좀 더 과거에 생각하지 않았었던 부양 정책 등에 대한 카드 등을 뽑아들 점에 현재 우리가 위치하지 않느냐고. 사실 금융위기도 그렇고 그 저 유럽 재정위기도 그렇고 그 실물 물론 이제 그 금융위기가 실물에 또 재정위기가 실물에 주는 영향이 막대한 건 사실인데 그렇죠.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실물에 주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는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 역시 2월 초반부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그때와 유사하다라는 의미보다 오히려 9.11 테러 때와 유사성이 더 크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는 우선은 네. 국경이 봉쇄되고 그렇죠. 봉쇄되는 거고 통제, 이동이 제한되고 그렇습니다. 통제 활동이 강화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무역 분쟁이라는 걸 겪었잖아요. 네. 그거는 하나의 규제라는 것이 이 경제에 가해진 측면이 큰데. 네. 규제라는 부분에 기업이나 가게는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네. 맞서서. 아, 얘네들이 이렇게 규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왔었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오히려 기업이라든지 가게는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 다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주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이 그 우리가 그 실물 경제에 가해지는 이 충격이 네. 9.11 때와의 유사성이 상당히 큰데 제가 더 걱정하게 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9.11 테러 때 네. 그때 당시에도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후세인 잡자 빛나덴 잡자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진화가 되는 과정에 탄저균 테러가 있었어요. 네. 백색 테러. 이 한 건이 터지게 되니까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에 어느 정도 감염자 수가 제로까지 왔다. 네. 수습이 되는 과정에 그 이후에
만약에 한 명만 유사 증세가 나오게 되면 그럼 피어가 발생하는 거죠. 똑같은 충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이 문제가 1분기, 2분기 정도에서 끝나는 거가 아니라 여차하면 1년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완전 과연 현재 실물 경제는 자본 시장이나 금융 시장은 그동안에 벌어둔 것도 있고 가치를 부풀려 나섰기 때문에 가격 조정 이외에는 어느 정도 버티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실물 경제와 가계가 여기서 지금부터 가해지는 6개월 이상의 충격에 버틸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해둘 필요가 있다. 못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복해내야죠. 문제는 그 네. 수단에 대한 문제, 그 방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네.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계도 어느 정도 그동안 보호를 받아왔었고 네. 누적된 자산을 기초해서 가계가 보호를 받아왔던 건 어떤 저금리라든지 뭐 그런 그렇죠. 거죠. 저금리? 그렇죠. 근데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년 동안 무역 분쟁으로 우리 경제가 그렇게 힘들어 왔었고 상장 기업들은 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씀씀이가 그렇게 줄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점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점이 네. 가장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이 사안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책의 초점이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포인트를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회복 속도가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 실물 쪽에 주는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금융시장으로 범위를 좀 축소시켜 보면 가격의 하락,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의 어떤 위험자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현재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자산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가격 하락이란 가격 조정이 아니라 가격의 추세의 변화. 지금 베어마켓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네.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우선은 경제 전체의 의미에서 보면 네. 뭐 지금 올해나 내년까지 뭐 네. 부정적으로 이제 내년까지 경제가 침체다. 가정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세계 경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가격 조정이 일어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사려 하는 그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안 사니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지수가 급락날 때 가장 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매도가 거세서 시장이 폭락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맞지만 상식밖에 폭락에 나타나게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안 사서 더 폭락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을 때는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경제 그리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제가 호황을 누려왔었고 네. 이 기간 동안에 위험 자산의 가격이 상당히 부풀려졌었던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이 세 나라가 대표적인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우리가 산출을 해보면 예. 대략 한 36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예. 36조 달러. 네, 네. 예. 그렇고 이 세 나라의 안전자산.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이 세 나라의 그 국채를 그렇죠.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나라의 국채 발행 총액은 28조 달러예요. 그래서 그 갭이 계속 벌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갭이 벌어진 정도가 지난 연말을 기준해서 보았을 때 금융위기 때와 정확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그 괴리가 벌어졌었어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괴리가. 그 가격의 차. 그렇죠. 그러니까 총합의 차.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벌어졌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료에서 그런 내용을 그 담아봤는데 최근에 뭐 미국 주식이 순간적으로 30% 가까이 지금 조정이 났으니까 예. 아, 이 정도면 침체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 당장 고점 대비 30%라고 한다라면 정말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지난 10년 동안 오른 걸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의 30%는 그렇게 크다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극단적으로 과거 그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조금 전 말씀드렸었던 미국, 독일, 프랑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네. 이들의 채권의 그 발행 총액이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의 시총이 서로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네.
그 현상이 나타났었던 상황이 이번에 재현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채권의 시총은 여기서 더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변하지는 않죠. 28조 달러 수준의 규모는 그렇게 안 변할 거라는. 그 시총은 그 발행 액면가를 합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가격까지 반영한 겁니까? 왜냐면 채권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발행 가격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연준과 그러니까 각 나라 그 액면가라 이거죠. 그렇죠. 중앙은행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시중에서 거래되는 그 채권의 가격을 감안하지 않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같아진다고 이번에도 시나리오를 짜게 되면 네. 지금도 이미 많이 빠졌고 지난밤에도 많이 빠졌지만 아직 앞으로도 더 한 20% 정도는 조정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선진국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그 세 나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더 여지는 남아있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은 시스템 문제였었습니다. 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괴리가 더 축소될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남아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부터의 고민은 주식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과연 그 선진국 채권이 어디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과연 미국 금리가 사상 초유의 제로에 터치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유럽이나 일본처럼 마이너스를 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가. 이 판단을 먼저 내려야만 네. 주식시장의 기회가 언제쯤 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역산해서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김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데요? 마이너스까지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네. 제로? 네, 우선은 미국도 뭔가 정책수단을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이 수단이 나오면 나올수록 채권 투자자들도 이제는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제가 이 수정보고서나 좀 부정적인 시각을 미리 말씀드리게 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 메르켈 총리, 아베 이 그동안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선진국 경제와 자본시장을 이끌었었던 이 세 사람들의 입지가 과연 5년 전, 10년 전과 같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퀘션마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들의 약간 장악력이 조금 약화되었을 때 앞으로 등장하는 어떤 정책의 효력에 대해서 조금은 시간을 갖고 검증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포커스를 두고 아베까지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 메르켈을 왜 거기 넣죠? 메르켈은 사실 결이 다르기도 하고 이제 고만두기로 돼 있는 그렇죠.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렇게 누군가 뚜렷한 후계자도 안 나오고 네. 또 그런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네.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부분 등이 계속 시장에 남아있다는 점 정도에서. 리더십의 공백이 네, 그렇죠.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금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따라서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식시장도 어떻게 반응할 거냐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은 네. 패닉이다라면 네. 말 그대로 채권시장은 초호황이죠. 완전한 오버슈팅의 지금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채권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면서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시는 부분 등이 상당히 중요한 팩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면 증시가 다시 저 회복을 합니다. 오히려 저점을 확실히 빨리 출하해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에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상태. 그렇습니다. 만약 정말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강력한 부양 정책이 나왔다. 이 그 시장의 반응이 나오게 되면 금리는 네. 그때부터 아주 강한 리바운드를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오는 돈들은 네. 우선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식부터 먼저 사두고 보자라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얼마로 떨어졌느냐보다는 금리가 어디까지 그렇습니다. 바닥 찍었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죠.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마이너스 금리는 사실 투자자들이 얻는 돈은 아니라고 봤을 때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그 부분까지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가 단순히 이제 매매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캐리라는 건 이제 쿠폰에서 나오는 수익을 캐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미국 국채 기준으로 0.5까지 찍었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그러면 뭐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여줬지만 그러면 뭐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범위의 아주 일부분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 하락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네. 그 저 센터장님의 그 채권 금리의 기준으로 채권 금리 기준으로 우리가 이 주가 저점을 예상을 한다면 우선은 앞으로 받아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 등이 또 있겠죠. 예. 지금 우리가 한 달 사이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네. 이제는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1분기에 대한 경제 성적표 그리고 네. 기업 실적 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의 재무 상황 이런 부분 등에 대한 평가 등이 빠른 속도로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뭐 지금 리서치 센터들도 조금 전 제가 매크로 측면에 있어서 수정 보고서를 냈지만 애널리스트들 그 기업 분석을 담당하던 애널리스트들은 이 추정치 하락 추정치 이제 바꿔야 되겠죠. 예. 추정치 바꾸고 목표 주가 바꿔야 되고 투자 의견 바꾸는 내용까지도 예. 연쇄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관여됐었던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 관여됐었던 애널리스트들도 똑같이 그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이 현상 등이 나오게 될 때 가해지는 그 이 주식 시장에 대한 그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표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바도 많지만 제가 이제 반대 방향에서 질문을 해볼게요. 사실은 지표가 기업 실적과 뭐 경기 지표 또 정성적인 지표, 심리 지표 같은 것들이 하락할 것이라는 거는 명확하나 하잖아요. 당연하겠죠. 3, 4, 5월 달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지금 이 주가 지수는 그 지표의 하락 정도는 감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죠. 플러스 뭘 반영하고 있냐면 이 지금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공포 심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모두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아까 제가 실물 경제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서 지금 이 사안을 무엇이다 평가할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제 구경제와의 어떤 이별을 우리가 이제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구경제와의 이별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동안 생산성이 떨어지고 예.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업이 예.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벌어들였었던 이 자본을 가지고 네. 계속 생명 연장만을 해왔었던 측면 등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사안 등으로 인해서 아 진짜 이제는 좀 이별을 해야 될 산업, 우리가 이제 포기해야 될 산업 이런 것들이 네. 선별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예를 들면?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등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유통 뭐 이런 거예요? 뭐가 될 수도 있죠. 구유통. 근데 제가 아까 제가 9.11 테러 때랑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아주 재밌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네. 그 이전에 소비라는 것도 가장 중요했었고 소비의 대장주는 백화점 주식 등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네네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뭐 JCPenney라든지 그런 일반 전통 백화점 주식 등의 유통의 그 1인자라고 해왔었고 그때 이제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던 거가 할인마트였었거든요. 월마트라든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막 성장을 시작했었던 과정이었는데 9.11 테러를 기점으로 인해서 백화점 산업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됐었고 할인 산업, 할인 매장 등이 이제 고속 성장을 시작을 하게 된 그 전환점이 이 9.11 테러에서 시작됐었었거든요. 그래서 창고형 매장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등장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요, 아니면 미국이요? 미국이나 이제 우리도 그때 이제 성장한 산업 등이 우리에 진출했었죠. 그래서 뭐 까르푸라든지 뭐 잘 기억들 못하시겠지만, 네네네. 글로벌 유통업체들 그 할인 매장 등이 우리나라에도 네, 월마트도 들어왔었죠. 네, 다 들어왔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실물 경제에 대한 변화 등이 이제 할인 매장으로도 한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네. 오프라인 매장은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에 우리가 위치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네. 우리의 어떤 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의 이런 매크로한 상황 등에 대한 변화에서 우리가 포인트 어떤 인사이트를 조금 찾을 필요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과도 이별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이 구경제 소속 해당되는 산업이나 네. 기업들이라면은 지금부터는 정말 정신 차리고 네. 뭔가에 정말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얘기도 하고 지금은 뭐 같이 패닉으로 파는 국면이라서 그런 것도 같이 휩쓸려 가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정신 차리고 오면 이제 그런 이제 지금 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컨셉에 맞는 주식들이 랠리래요.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주가가 이제 20년 전 주가 차트를 못 본 어마어마한 랠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장이 왔을 때 지금은 뭐 이마트에 대해서 누가 성장 산업이라고 합니까? 근데 딱 20년 전에는 엄청난 성장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 회사를 꼭 가야 되나? 지금 다 재택근무 하잖아요. 네. 재택근무 하고 있을 때 지금 인사부장이라든지 인사담당 임원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대요. 이 사람은 꼭 없어도 되네. 얼마 전에 그 SKT에서 네. 건물이 셧다운 됐었을 때 네.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상황을 보니까 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 셧다운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아, 굳이 내가 이 빌딩을 이 그렇죠. 돈 들여가면서 유지를 해야 되나? 애들 집에 보내도 큰 문제 없는데. 그렇죠. 아, 실제로. 그러면 그걸 굉장히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이 종료됐을 때도 네. 과연 우리 회사의 필수적인 인력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집에서 계속 뭐 하고 야 빨리 대답해줘 막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별로 연락도 별로 없고 뜨문뜨문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네. 아 더존 비지온 그건 애전역에 많이 올랐습니다. 아,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사이에 또 그 이 와중에 또 종목 생각을 하네. 메가 스터디? 뭐 여러 가지 네. 기회 요인들은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지금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문제는 지금 불과 한 1, 2주 사이에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이 타이밍을 조율해 나가면서 너무 성급한 결단보다는 네. 조금 이 변화의 흐름 자체를 좀 보는 자세가 지금 더 필요한 때가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좀 직설화법으로 바꿔드리면 빠졌다고 섣불리 위험 자산을 늘리거나 그러지 말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일단 살아남아야 됩니다. 안전해야지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같은 시장 국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오버나잇 전략이 별로 적절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지션을 갖고 네.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시장 국면이라는 거죠. 뭐 당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아서들 대처를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내가 맞췄다라고 해서 뭐 오늘도 만약에 개파락 출발했는데 아침에 사왔고 장중에 얼마나 올라갔더라. 바닥 찍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편히 그날 밤에 잠을 청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아주 극변동성이 좀 커진 시장 국면에는 오버나잇 전략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고 이 문제는 최근에 이 질병이 자연 치유되듯이 저는 방식을 이 경제에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정말 파격적이고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정책 카드를 조금 꺼내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빨리 그에 대한 고민 등을 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고 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다음에 또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밴드 수준 하단 수준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다른 고민으로 예. 지금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해야 되는 고민으로 예. 예. 1800이 깨지는 국면이 만약에 온다면 네. 틀리길 바라지만 네네. 그러면 저도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여의도의 젠틀맨 우리 교보증권 김영렬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